네, 동네발견 이번에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예, 그런 제목으로. 아, 마음 안녕하신가요? 아, 우리에게 또 딱 맞는 그런 또 제목일 것 같은데. 우리는 예. 몸은 안녕하신가요? 예. 아닌가요? 예.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알아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조우동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그 우리 동네 초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동안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주로 다루는 분들을 함께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예, 예. 또 멋진 분이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신데 오늘 그 대화가 좀 더 기대가 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갈수록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신 건강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또 왜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예, 그걸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네. 2030년이 되면 이제 모든 뭐 암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인류에게 부담이 되는 질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시다시피 방황을 하고 있고 치매 노인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네.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신건강은 아시다시피 신체적인 질환이나 개인의 성취나 대인관계 등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어쨌거나 건강한 정신을 가진 개인이 많을수록 네.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사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과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자살률은 세계 1위잖아요. 그렇다면 이 통계적으로만 봐도 더 많이 정신과를 찾아가고 또 좀 그렇죠. 의견을 네. 받아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은 이유가 좀 뭘까요? 네. 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서구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그리고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큰 이유가 되겠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여러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네. 기록이 남아서 네, 기록이 남아서 취업이나 뭐 대학을 갈 때 뭐 제한이 된다더라. 네, 네. 이거는 거의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요. 아, 진짜 아닌가요? 개인의 의료 정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조회를 네. 할 수가 없고 사실 조회가 되어도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 뭐 어린 시절에 가볍게 상담받 하든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제가 알기로 딱 국정원이나 경찰같이 이렇게 총을 다루는 직업. 아. 네. 그 정도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를 아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예. 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 친척분 중에도 네, 네.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런 어떤 그 정신 질환을 좀 우리가 느끼는데 본인은 이게 취업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가겠다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저희도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은 저희도 방치를 했었는데 네. 절대 그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 네. 예, 그거는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성인 정신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소아 정신과 전문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두 개 차이가 있을까요? 정신은 왜 우리가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성인 정신과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고요. 아시다시피 뭐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소아 청소년 정신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절대적인 아동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아 청소년 우울증이나 발달 장애, 청소년 자해 요즘 굉장히 많고요. 틱장애, 뭐 ADHD 등등 게임 중독. 그래서 광범위하게 진단되고 있고 이게 꼭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기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8에서 한 24개월 정도 아이들만 해도 요즘은 숙련된 소아정신과 의사가 보면 자폐나 발달장애 진단이 충분히 가능해서 아기들도 정신과 진료실에서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기의 행동에서 엄마가 얘가 조금 유독 조금 다른 아이와 다른 어떤 증상을 보인다면은 상담을 빨리 해보는 게 좋은 거겠네요.
조기 집중적인 치료가 그 아이의 평생의 예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조기 치료가 중요하군요. 18개월에서 24개월이면 이미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진단은 당연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현대인들의 또 이런 그 정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뭐 얼마 전에 또 유명한 분도 뭐 또 이렇게 네. 자살을 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울증 네. 때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우울증은 다들 아시죠? 아시는데 흔한 정신질환으로 가장 흔하죠. 가장 네. 흔하고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습니다. 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거는 뭐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뇌질환이죠. 뇌질환. 네. 뇌에서 모든 감정을 조절하니까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는 가벼운 우울감에는 뭐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이고요. 네, 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은 요즘은 뭐 여타 약물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고요. 우울증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중독 성향이나 네.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만 해도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 되면 또 기분이 나빠 다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울증? 그게 일상인데 이게 사실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네. 때도 있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런 기분이 지속이 되어야 우리가 좀 우울증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그 있는지 정도의 어떤 그런 차이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도대체 우울증의 기준은 뭘까요, 선생님? 네, 네, 네. 저희 정신과에서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사실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증의 우울증, 중증, 뭐 중등도의 우울증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이제 우울한 기분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최소 진단 기준으로 잡는 게 최소 2주간 거의 매일 거의 하루 중 대부분 빠짐없이 기타 네. 증상들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그리고 거의 모든 활동에서 의욕이나 쾌락의 감소 네. 그리고 식욕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어나거나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잠을 오히려 너무 많이 자거나, 많이 자거나 그리고 굉장히 피로해지고 에너지가 상실되고 무가치감, 굉장히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정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해지고 비슷한 게 좀 왜 자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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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되거나 반추하게 되고 자살에 대해서 계획 하게 되고 그건 뭐 심각한 네. 이런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보이면서 개인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 우울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아니 저 몇 개? 아니 얼마 전에만 일주일 동안 패딩 입고 진짜 이불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좀 그 좀 전에 뭔가 네. 공감하셨던 게 네. 이제 우리 갱년기가 되면 네. 우울증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또 갱년기에 오는 우울증은 좀 다른가요? 아니면 네. 갱년기의 우울증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쯤 돼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대학이라든지 많은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고요. 남성들도 역시 갱년기쯤 해서 퇴직과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겹쳐서 네. 호르몬의 영향이 사실 더 취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냥 네. 뭐 이 나이에 뭐 이런 거 아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문의가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네. 상담을 받으셔야죠. 언제 날짜 좀 예약을 하세요. 같이 한번 손 잡고 가죠. 네. 손 잡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이런 이야기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뭐 네. 그 자살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몰랐는데 그랬구나. 네. 뒤늦게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그 우울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참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울증 증세가 네.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안다면 아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자각하는 거였지만 일반 우리가 주변 네. 사람들을 아, 이런 상태가 우울증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어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쵸. 이제 대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중요하니까요. 대한 것들 네. 이제 네네 말씀. 네. 네. 일단 그 자살 유가족들이 사실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네.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자살 유가족만의 어떤 그런 자조 모임 같은 것도 서로 간에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울증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진단 기준 이외에 여러 가지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행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소아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짜증이 늘고 반항하고
등교 거부,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고 비행 행동을 갑자기 보인다거나 뭐 애매하게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중년들은 갑자기 굉장히 건강 염려 증상을 보이고 건망증, 그리고 건망증. 막 배우자를 의심하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자꾸 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그래도 이제 뭐 한두 개는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또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전 세계 CEO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명상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명상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스티브 잡스가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설거지 명상을 항상 했다고 해요. 아, 설거지 명상.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 집에 설거지를 해놓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손끝의 감각과 막 소리 같은 걸 들으면서 그날 있었던 부정적인 사고, 생각들을 이 감각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늘 하루 중에 마지막에 수행을 했다 그러고요. 명상의 핵심은 이제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정보 처리에 굉장히 용량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신체나 주변의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든다는 원리고 그거는 뭐 대표적으로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고 신체 감각에 할 수도 있고 주변의 새소리나 요즘 뭐 ASMR 같은 그런 뭐 평화로운 소리나 또는 뭐 시각에 집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 10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한다면 마치 나의 부정적이었던 뇌를 샤워하는 듯한, 씻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명상하세요? 가끔 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면도 배웠고요. 최면을 배웠다고요? 네, 최면도 배웠고 최면을 또 그래도 있선 이게 아니고요.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최면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평소 관심이 좀 많으시네요. 네, 많아요. 그래서 명상 같은 것도 스스로 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명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통 사람들이 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볼까 하다가도 시간도 없고 또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좀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정신 건강의학과 좀 찾아가 봐야 될까요? 어떤 경우여야 할까요? 타이밍. 일단은 여러 심리적인 증상 때문에 개인의 어떤 직업적, 사회적 또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기능 저하가 명백하게 몇 주일 이상 관찰되면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심리 증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정신과적인 응급이라고 하면 자살이라든지 자해에 대한 충동이 계속 든다거나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조현병, 정신병적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다거나 폭력성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조절되지 않는 음주로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거나 음주운전을 막 수시로 반복한다거나 이럴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정신질환이죠. 제 주변에는 그냥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술 드시는 분 계시는데 에브리나잇 술을 드신다고요? 네, 근데 그렇게 저희 엄마요. 근데 전혀 근데 아 그래요? 왜 중독인가? 근데 그걸 통해서 그냥 본인은 반주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왜 명상을 해서 내 정서를 정화하듯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게 말해놓고 괜히 말했다 싶어서 또 드리다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그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삼아 있잖아요. 일부러 있잖아요. 푹 쉬고 싶고 그냥 왜 좀 약간 꾀병처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꾀병이겠죠. 꾀병이겠죠.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쉬고 싶은 데 같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요. 자기가 무슨 뭐 도인이냐. 나는 아무리 뭐 누가 힘들게 해도 나는 그냥 스스로 잘 넘겨. 뭐 이러면서 너무 절제하고 그걸 승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실 좀 안 좋을 수 항상 뭐 행복하다. 뭐 좀 나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상담을 진짜 행복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일생을 약간 아까 우울증 말씀드렸지만 뭐 조증 또는 경조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늘 기분이 좋고 약간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간혹 가다가는 또 우울증이 심하게 빠진다면 사실은 기분 장애를 의심해 볼 만은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제 방어 기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고 승화된 방어 기제를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뭐 전혀 다른 기능에 문제가 없고 개인의 어떤 특별히 심리적인 갈등이 없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겠으나 다만 이러한 것들이 오로지 그냥 좋게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상담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담 좀 받아야 되고 네네. 특히 이제 또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조현병. 이걸로 인한 이제 뭐 범죄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조현병이라는 게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편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조현병은 사실은 진단 기준은 조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네. 망상, 뭐 피해 망상 또는 과대 망상, 누가 내 이야기하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 이런 망상과 그리고 환청 또는 환시 같은 환각 증상들 그리고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지리멸렬한 언어들을 보이고 그리고 막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닌다거나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약간 그런 포함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몸살이고 예, 예. 그런 특이한 행동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약간 감정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중에 두 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이상 보였을 경우에 6개월 이상? 네, 네. 네. 조현병을 사실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잘못된 편견도 있잖아요. 네, 잘못된 편견 있죠. 예. 조현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 비율이 비율이요? 별로 없지 않나요? 저는 좀 사실 뭐 조현병이 생소하기도 10%? 한데 10% 정도? 1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죠. 3% 정도 100명당 한 명입니다. 100명당 100명당 한 명. 아, 1%. 저희 우리나라 5천만이라 따지면 50만 명이 조현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질병이라는 건데 다만 이제 대표적인 편견이 위험하다,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 평생 치료가 안 되고 정신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인데 실제 이제 최근에 사건들도 있었지만 관리되지 않은 조현병 환자들이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또는 망상 때문에 네네.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있었지만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관리된 조현병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다만 초기 증상 발생 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기간까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기 치료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접할 때 워낙 이제 조현증 형의 그 환자가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많은가 보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사건 사고를 내는 비율은 더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위험한 건 꼭 아닌 수 있는 그렇군요. 조기 치료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 질환 중에도 가장 맞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대적 반항 장애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를 ADHD가 차지를 했는데요. 보통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으면 ADHD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실인지 이게 정신 질환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또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조금 약간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적대적 반항 장애가 가진 아이들이 다 ADHD는 아니지만 ADHD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적대적 반항 장애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ADHD 친구들이 굉장히 주의 집중력이 부진하고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꾸중을 듣습니다. 그쵸, 꾸중을 듣다 보니까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나 반항 행동이 더 강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어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적대적 반항 장애까지 같이 동반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ADH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경 발달에 위성숙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보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타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주의 집중력과 충동성을 조절하는 게 이제 대뇌의 전두엽인데 전두엽 부위는 이제 사춘기 넘어서 성인기까지 꾸준하게 발달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병원 치료뿐만이 아니라 뭐 약물 치료, 부모 교육, 놀이 치료 등등을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영리하고 에너지 있는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찌 보면 ADHD는 그냥 선천적으로 이제 좀 타고나게 이제 태어나는 성향이라는 건데 요즘 또 우리 많은 그 부모들은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애들이 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후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어떤 질환과 이런 어떤 게임 중독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게임 중독이 있는 친구들 중에 ADHD 경향이 있었다면 ADHD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네. 게임 중독의 원인들이 다양한데 게임 중독의 그 순수한 게임 중독은 네. 많지 않고요. 네. 다만 ADHD나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 공포, 사회 불안, 부모의 방임, 관심 부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아이들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적으로 주변에서의 칭찬이 부족하고 네. 다른 쪽에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즉각적인 보상이 나오는 게임에 중독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사실은 이 아이의 내면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내면의 심리 상태가 치료가 된다면 정신과를 부담 없이 방문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적절히 치료하다 보면 게임 중독은 이제 따라서 좋아진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없애고 뭐 스마트폰 뺏고 이런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네. 오히려 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부모 자녀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고 그러면 애들 컴퓨터 없애도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서 PC방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 아닌 어떤 다른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같이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재밌는 활동을 같이 하러 다니고 친구들이 늘 불러내는 그런 인성 좋은 인기 있는 아이는 결코 게임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라서 이렇게 정신질환을 알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은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너무 안 줬고 대화를 안 했고 우리 아이가 놀이가 없었구나라고 오히려 반성하면서 네. 우리 아이가 게임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게임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고 왜 이제 저런 거 하느냐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도 요즘 그 트렌드죠. 트렌드고 네. 이제 그걸 또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앞으로 세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노년이 되면은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네. 감정 기복도 많아지고 이 그 이 정신 건강을 좀 나이가 들면 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사실은 노년기 정신 건강이 굉장히 간과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왜 그러냐면은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 빈곤율도 높잖아요. 빈곤, 고립감, 네. 신체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는 아닌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년기에 어떤 치매나 우울, 불안증, 뭐 불면 등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네네. 오히려 제가 경험을 하기로는 성인한테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보다 네네. 노인들이 더 반응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네. 뭐 잠만 해결이 돼도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쾌하게 느끼시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특히나 우리 부모가 자살이나 우울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동네 발견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상담을 긴 시간 동안 예, 좀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끝으로 저 동네 발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많이 문턱이 실제 낮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신체가 온전하지 않으면 정신이 건강하기가 힘들듯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 부담 없이 상담하러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네. 정신과라고 또 다 약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쪽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네.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중요한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참 그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이 동네 발견해서 이런 시간을 또 좀 자주 좀 마련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음에는 네. 저기 어떤 쪽으로 갈지 한번 고민을 한번. 다음에 이명이요. 아무튼 저 사실 그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정신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병이 또 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정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항상 또 문제가 생기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그 습관을 또 기도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 동네 초대석 좋은 말씀 전해 주신 분입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조우동 전문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